사진으로만 보아오던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크고 웅장한지 그리스에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겁니다. 화려하고 위대했던 문명을 가슴으로 느끼며 저도 잠시 과학으로 돌아가 신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여정은 제우스의 축복을 받은 섬 크레타로 향합니다. 그리스는 본토와 3천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각기 다른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최대의 섬 크레타로 갑니다. 언덕 위의 파르테논 신전이 장엄한 불빛을 받아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마치 수천 년 전의 신화가 살아서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풍경입니다. 이곳은 아테네에서 제일 큰 피레우스 항구입니다. 에게해에 있는 섬으로 가는 배는 모두 이곳에서 출발을 하지요. 저는 지금 저 배를 타고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과연 그리스는 해안 국가답게 엄청나게 배가 크죠. 저는 저걸 타고 9시간 동안 이제 크레타로 가게 됩니다. 4만 톤급에 가까운 이 배는 우리나라 선박회사에서 만들었다는데 웅장한 규모만큼 실내 역시 유명 호텔 못지않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계단과 복도는 마치 크레타의 대표 유적지인 크노소스 미궁 같았는데요. 크레타 여행은 배에서부터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배 이름이 크노소스 미궁인, 크노소스 궁전인데 정말 오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미궁이에요. 굉장히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담하고 깨끗한 객실, 여행자에겐 부족함이 없는 방이죠. 여기로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 바다를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기대가 되는 풍경입니다. 몇 시간 후면 크레타 문명의 시초를 만난다는 설레임 때문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사스. 셋이 같이 오신 분들인가요? 지금 크레타로 가시는 길이죠? 크레티. 크레타의 미노스궁, 미노스 팰레스, 네, 미노스. 그게 정말로 미노타우루스가 살았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미로의 궁전이 실제로 있는지 그 보고 싶어요. 미노타우루스가 아직도 있다면 내가 가서 한번 싸우고 오려고. 아니, 내가 미소는 이파시도라. 크레타 주민들과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 어느덧 배는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크레타 섬의 최대 도시 이라클리온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크노소스 왕국을 파괴하려는 황소를 잠재우기 위해 크레타 섬에 첫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해변을 따라 길게 발전한 이곳은 이탈리아 색채가 강한 도시입니다. 400년 동안
베네치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16세기 베네치아인들이 지은 거대한 요새가 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서히 아침이 밝아오는데요. 저도 아침 햇살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크레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 크레타는 제주도의 4배 반 크기인데요. 제우스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한 섬이죠. 약 8,000년의 역사를 가진 만큼 고대 유적들도 많은데요. 제일 먼저 저는 크레타 문명을 대표하는 크노소스 궁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Over there, over there. Okay, next square. Next square, go this way, Knossos, okay? Okay. You understand? 크노소스 궁이 가까이 있다는 그들의 말에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이곳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도시를 벗어나자 버스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나 혼자야. 그렇게 차로 30분을 달려 크노소스 궁이 있다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저는 크노소스 궁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저 멀리 숲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이 바로 크노소스 궁인데요. 아테네에서 본 신전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아크로폴리스 같이 그리스에서 보면 산 꼭대기에 성체가 짓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평범한 곳에 이렇게 궁전이 있다는 게 참 새롭습니다. 소로 변한 제우스가 크레타의 풀밭을 걷다 누운 자리가 바로 지금 크노소스 궁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연 그 궁전이 정말로 미로인지 정말로 들어가면 찾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고대 왕궁 건축 중 가장 규모가 큰 것 중의 하나인 크노소스 궁전은 복잡한 설계 때문에 미궁 또는 미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제겐 익숙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벽화들이 쏟아져 나온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부조로 되어 있고 프레스코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백합의 왕자리, 요것들이 백합꽃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모양입니다. 이 온 궁전에 이런 그림들로 가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노스 왕이 건설한 미궁은 명성대로 크고 복잡했는데 황소 모습의 괴물로 태어난 아들 미노타우루스를 지하에 가두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4층 그 복층식 건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주 지하에서부터 올라와서 계단과 이런 수없이 많은 방들이